네, 안녕하세요.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와이어샤크 실전 패킷 분석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. 와이어샤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, 그 다음에 패킷 분석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와이어샤크의 그런 기본적인 도구 활용법부터 여러 가지 패킷 분석 사례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강의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, 어떤 내용들로 채워 나갈 것인지 한번 소개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의 기본 개념을 익히도록 할 겁니다. 우선은 이제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는 이 강의는 이제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, 패킷들을 이제 분석해 보는 겁니다. 물론 이제 보안 장비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 보안 장비에서 발생하는 그런 패킷을 그 다음에 로그 분석을 하면 좋은데, 그거는 이제 별도의 강의로 있고요. 요 시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지 와이어샤크하고 기타 패킷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저희가 발생하는 그 패킷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강의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와이어샤크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과, 그 다음에 이제 도구 활용법. 와이어샤크에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. 물론 저도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기능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은,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공격의 그런 패킷 분석들을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앞에 도구들을 여러 가지를 다루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그 도구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시고 난 뒤에 실제 패킷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죠. 이제 공격하는 패킷 분석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공격 패킷 분석을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웹 자동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 해킹 이 우선은 일어납니다. 공격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제 기타 어떤 시스템 해킹이나 APT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는데, 이런 것들을 앞에서 이제 웹 자동화 진단 도구의 취약점 패킷 분석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가, 그 다음에 이러한 패킷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능들, 그러니까 와이어샤크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분석을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살펴볼 겁니다.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 중심으로, 그 다음에 실제 모의해킹이나 사용할 때, 한 사용하는, 모의해킹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격을 관련된 것들. 이게 뭐 제가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떤 시스템 공격 같은 거나, 그러니까 MySQL이나 그런 데이터베이스 대상으로 공격하는 거, 뭐 FTP 대상으로 공격하는 거, 그 다음에 특정한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대상으로 공격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실전으로 우리가 이제 범죄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가하는지,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이런 시스템을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 패킷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, 그 패킷들을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, 어떤 순서대로 발생하는지,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하면서 골라냈습니다. 제가 사례들을요. 그래서 그 사례들을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제 패킷 분석 챌린지라고 해서요, 여러분들이 CTF 형식처럼 풀어가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게 될 건데, 요거는 이제 별도의 영상을 좀 제공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우선은 챌린지 같은 거는 아마 과정이 그 과정에 엮여가지고 제공이 될 것이거나, 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CTF로 제공을 할 것이고요. 그 CTF가 여러분들이 다 푸시고 난 뒤에 특정 기간에 저희가 이 패킷 분석 줬던 그 챌린지의 풀이 영상들도 제공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네트워크 포렌식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단지 이 과정에서 배웠던 그런 패킷 분석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좀 퀴즈 형식으로 만든 것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겁니다.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그 공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과정에서 모든 공격 기법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하려면은 또 다른 과정만큼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패킷 파일들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, 이것을 패킷 파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가상 환경들을 구성을 했는지 요 부분만 좀 언급을 하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연 영상식으로 이런 공격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,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패킷은 그냥 바로 분석을 하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공격들이 조금 단계가 많다라고 한다면은, 혹시나 그 공격 기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들을 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 기법들을 다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
요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패킷을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 좀 그런 거 목표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부터 와이어샤크 기본 개념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